재수 없어. 15,000명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체시키고 더 멀리 분산시킬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? 네가 더 재수 없어. 뭘 있었어요? 진단표 보자고 하셨잖아요. 진짜 효율성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네. 전부 주먹구구야, 엘리트라는 인간들이. 네. 일반 기업에서 이딴 식으로 일했으면 벌써 모가지 잘렸지. 네. 두 가지 먼저 합시다. 업무 프로세스 개편, 수술실 가동률 85%. 아니, 90% 이상. 환자 평균 대기시간 편대요, 각 병동별로. 이전 재단에서는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지 수치를 뽑아놓은 게 없더라고요. 일단 무인 접수처에 등록한 환자의 경우에 실제 문진이 입력된 시간차로 계산했어요. 의사당 환자 수랑 그 1억 원 넘는 의료기기당 환자 수도 같이 봅시다. 아, 장사의 기본이 뭐야? 회전율이잖아. 비싼 기계 사주면 뭐예요? 그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느려 터졌는데. 수술실도 마찬가지예요. 정규 운영 시간 10시간 중에 이 가동되는 게 6시간밖에 안 된다니까. 아니 이게 비싼 트럭 사줬는데 차고에 계속 처박아 두는 거랑 뭐가 다른데? 뭐요? 왜요? 사장님이야 수술실 가동률을 올려라 하면 끝이시지만 전 어떡해요? 저도 병원 일은 처음인데. 그 빅5 병원 중에 가동률 90% 이상인 데 있죠? 그쪽 데이터 받아봅시다. 네. 아, 그리고 이것도 좀 채워놔요. 어머, 의사야? 조각 아니야? 완전 만찢남이네.